고등지도 나가고 현장에서 첫 수업이죠. 그치? 현장에서는 첫 수업이죠. 영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하실 거야. 휴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였고. 자, 오늘 하는 거부터. 네, 이론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네. 자, 지금 이해를 하고 집에서 노트 정리 잘 해보세요. 예. 자, 잘 보아라. 일단 한등식하고 방정식이라고 써놨는데 한등식도 처음 듣는 단어 아니고 방정식도 당연히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등식도 마이스들 이따가 주자. 방정식도 중학 1학년 과정에서 잠깐 방정식 공부 시계계산 공부하면서 언급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한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접근하진 않아서 대략적인 의미는 알았지만 형이 같은 식 제목에 한등식이 써있다는 얘기는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비교를 해볼게요. 한등식은 항이 같은 식이고 방정식은 방정식이에요. 자, 방정식은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냐면 특정 X값에서만 X값이라고 해요. 해가만 등호 관계가 성립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x값이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해를 뜻해요. 자, 이런 거예요. 무엇? 일단 예를 들기 전에서 저거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방정식의 우리 최고의 목적이 뭐였니? 해 찾기, 근 찾기. 해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등호 관계 성립하는 x값을 찾는 게 목적이야. 위에서 언급한 특정 x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호관계 성립하기 위한 자 x값 이걸 우리가 원래는 뭐라고 불렀냐면 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었죠. 자, 이 녀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방정식이라는 게 뭐 2차 방정식 우리가 또 공부했지만 간단한 걸로 하자. 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서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2x-x는 0을 풀어라고 하면 x는 0이라고 해가 가볍게 나오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0일 때에만 좌변이 0이 되니까 등호관계가 딱 성립하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x가 0이 아닌 다른 값을 대입해버리면 등호가 돼요 안 돼요? 성립하지 않죠? 자, 이렇게 특정 x값에서만 등호가 되고 나머지 값에서는 안 되는 형태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사실은 불렀어.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항등식은 뭐냐면 항등식이 원래 줄임말이었어요. 항이 같은 식. 자,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식 하는 식 이런 줄임말을 항등식이라고 불러.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위에서는 x값이 정해져 있어. x값에 따라서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됐고 어떨 때는 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항등식은 x값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무조건 등호야. 무조건 등호관계가 성립한다고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실전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멘트가 적혀있냐면 선생님이 몇 개만 써줄게.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x값은 관계없이. 여기서 말한 x값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말한 특정 x값하고 조금 비슷하다. 근데 위에서는 주로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거였고 항등식에서는 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x문자에 뭔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이라고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x값에 관계없이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가 이거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해. 모든 책에 다 이렇게 써있어. 성립하는 식. 그래서 아까 내가 줄임말이라고 한 게 그대로 나오지, 그렇지? 사실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잘 봐라. 멘트가 정의에는 보통 이렇게 써 있지만 다른 멘트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x 값에 관계 없다는 얘기는 x 값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약간 국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애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x 값에 대하여 다 성립한다. 이 말하고도 맞고 x값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러면 그거를 임의의 x값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 멘트가 문제 풀다가 보이면 이래는 앞으로는 실전적인 관계 무조건 아 이 문제 항등식 개념 써서 푸는 겁니다.
라고 일단은 좀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황금식 공부할 때 두 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이미 포인트 하나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 뭐냐면 첫 번째, 항상 등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지. 그럼 이게 말장난을 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X한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병정식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봐. 얘만 하더라도 X에다가 0을 대입해야지만 등호였잖아. 0이 아니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황등식과 비교했을 때 X값에 굉장히 구애를 받지. 0일 때만 되는 거니까. 제약조건이 있죠. 근데 얘는 제약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 차이를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황등식은 그래서 해가 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왜? 무조건 구애받지 않고 아무거나 다 되거든. 근데 얘는 구애를 받거든. 특정 값에서는.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 값을 찾는 게 목적인 거고, 황등식은 목적이 없어요. X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야. 왜? 무조건 다 되거든. X값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X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항상 등호관계가 X값에 구애받지 않고 성립한다는 얘기는 실전적인 아이디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구애받지 않으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근데 방정식은 아무거나 넣으면 돼? 안 돼? 얘는 0밖에 보내줘. 뭐였죠 아까? 0이었죠? 얘는 X에다가 0만 대입할 수 있지 나머지는 대입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방정식하고 황등식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 알았죠? 황등식은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게 일단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황등식일까를 한번 치가나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위에다가 내가 2x-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써드렸는데, 자, 이번엔, 자, 뭐, 2x 빼기 x는 x라고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그럼 잘 봐라. 좌변 계산하면 x지. 우변도 x지. 그럼 비교해봐. 위에는 x는 0이라고 나왔으니까 x에다가 0만 넣을 수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건 좌변하고 우변이 식이 완전 똑같아져 버렸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굳이 정리하면 x는 x이기 때문에,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0 대입하면 0, 100 대입하면 10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무조건 똑같아지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X값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다음과 같이 X값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걸 앞으로는 황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럼 형태 분석하자. 얘는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야, 계산했더니 좌변하고 우변의 식이 똑같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황등식을 바라봤을 때 정말 유치하게 니네가 나중에 단어 하나만 떠올려봐 라고 하면은 이것 떠올려도 돼. 좌변하고 우변하고 식이 똑같아지죠. 계산하니까. 따라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식이 애초부터 또 계산했더니 똑같아져 버리면 그거는 하고 볼 것도 없이 황등식이야. 왜? 답이 같아져 버려. 자, 이해됐나요? 요게 내가 지금 쓴 게 아이디어 두 번째. 자, 알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황등식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 X값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이게 니네가 문제 풀 때 도구로 쓰여.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바라봤을 때 그 식이 과연 황등식일까 아닐까를 구분짓는 건 문제 멘트에 다음과 같은 멘트가 써있으면 황등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황등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식을 바라봤더니 정리해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지네. 그러면 X값을 아무거나 대입해도 무조건 등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은 뭐가 된다? 황등식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목적도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저건 안 썼네요. 그러면 황등식의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X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다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목적이냐면 방정식은 등호가 되길 바라는 거야. 황등식은 이미 등호가 다 돼.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대입해도. 그럼 포커스가 뭐냐면 등호관계 성립하기 위한 해를 찾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었다면 황등식은 무조건 등호관계가 성립해야 돼. 무조건 등호관계가 성립해야 돼. 그래서 항상 자 등호관계를 성립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특정 x값에만 되면 안 돼.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자, 뭐를 찾냐면요. X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식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는 개수를 찾아나가는 행위를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줄임말을 주는 거다. 자,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이 녀석을. 자, 이 녀석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이 뭐야? 특정 X값에만 구애받지 않고 얘는 다 돼야 되는 거야. 다 등호관계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수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 개수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 모르는 개수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줄임말에서 미정개수라고 부른다고요. 자, 용어 같은 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귀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하나씩 접근해 볼게요. 잘 들어라. 오늘 나는 방정식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제목이 항정식이기 때문에. 그럼 봐라. 그냥 어떤 이렇게만 써 있으면 1차 방정식처럼 생겼지, 얘들아. 그치? 근데 원래 1차 방정식 원래 옆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써 있지 않아. 1차 방정식스럽게 생겼는데, 자, 얘가 X에 구애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고 싶대요. 과정을 잘 봐. 내가 방정식은 해찾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항상 등호관계 성립하기 위한 뭐를 찾는다? 개수 찾는 게 목적이라 했어. A랑 B가 개수 맞죠? 근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항등식이기 위한 항등식 문제는 X 찾으세요 안 나와. 항상 뭐가 나오냐면 개수 찾으세요라고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대부분 이래. 알겠죠? 개수 찾는 게 목적이지 X 찾는 게 목적이야. 왜? X를 찾는 게 의미가 없어. 무조건 다 되거든. 다 된다 그랬잖아. 알겠죠?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생각해보자. 첫 번째, 내가 아이디어 두 개 얘기했지. 얘부터 얘기해볼래? 자, 아이디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데. 일로 와봐. 얘가 좌변이면 얘가 우변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봐. 자, 순서를 좀 봐드렸었는데 그냥 옆에다 내가 써줄게요.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그게 무조건 항등식이래. 생각? 좌변은 x 문자가 있으니까 x에 대한 1차식처럼 생겼죠? 우변은 0밖에 없죠? 앞에 잘 보세요. 그럼 얘는 x 문자가 있어 없어? 우변에는 없지. 그럼 둘이 같아져야 항등식이랬잖아. 그럼 우변에 x항이 없으면 좌변에도 얘가 있으면 안 되겠죠. x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어떻게 같은 식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좌변에 있는 x항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x항이 날아가려면 반드시 x 앞에 개수인 a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0. 0이 돼야 돼. 야, 근데 얘 날아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변에는 0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b는 니네가 알듯이 상수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변에 0이라는 얘기는 상수항조차 0인 거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상수항 B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수항조차 0이 돼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A가 0이고 B가 0일 때 저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게끔 유도하고 있죠. 그래야지만 항등식이라 했잖아.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X항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X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조차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0이다라고 찾아낸 거야. 자, 논리과정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했지? 이 생각. 야, 사실 항등식 개념은 여기서 스톱하고 넘어가도 돼. 이게 다야. 근데 얘네가 방정식은 많이 풀어봤는데 항등식은 많이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설명을 많이 해줄 거야. 왜냐면 이 단어는 주된 개념의 항등식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인수분에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복소도 전까지 그냥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알겠지? 잘 들어라. 자, 아이디어 두 번째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고 했어. 사실 아무거나 대입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어쨌든 답을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근데 대입을 원래는 아무거나 생각 없이 대입하는 게 잘못된 거긴 한데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입장에서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푸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예요, 사실. 자, 그럼 보아라. 저기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AB를 찾아내고 싶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등식은 계수 찾는 게 목적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봐라. 0을 대입해. 왜 니 멋대로 0 대입했어요? 항등식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했잖아. 자, 그럼 X가 0을 넣으면 그냥 날라가 버리죠? 뭐만 남아요? B만 남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0이야라고 만들어지지. 자, 두 번째. X에다가 1을 넣어봤어. 왜 내 멋대로 1 넣었어?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자, 근데 아까 B가 0이었기 때문에 B가 0이기 때문에 이거 날아간 건 없어진 거죠? 그럼 A에다 1을 대입하면 식 자체는 원래 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지만 B가 0이니까 A는 0이라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자, 이해됐니? 자, 그래서 A, B가 목당공이라는 걸 다음과 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항등식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이디어로 접근을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핵심은 일단 항등식에서는 요거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 두 개가. 자, 그럼 봐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이번엔 우변에 0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1차 식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구분을 짓기 위해서 프라임 기호를 쓸게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번째에 구해받지 않는 항등식이 되고 싶대.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자, 얘는 그냥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처럼 해볼래? 자, 이번엔 번호만 매기고 가려보죠. 야, 첫 번째 아이디어는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1차식처럼 생긴 거, 우변에 있는 1차식처럼 생긴 애가 같으면 된다고 써놨잖아. 야,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얘랑 걔랑 같으려면 X항, X항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가 똑같으면 돼? 개수가 똑같으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 얘기하고 있다. 1차항의 개수인 A랑 A'이 똑같으면 되지. 그 다음에 상수항도 다 똑같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B랑 B'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아까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위에 계산을 했더니 니네가 얻어낸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얘들아 결론이 뭐예요? 결국엔 A랑 B가 0이라는 걸 찾아냈죠. 그럼 생각해봐. 장난치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답이 결국에는 A랑 B가 0이 나올까? 그러면 저기 있는 AX 플러스 B가 이 녀석의 항등식이 되기 위한 최종 결론은 X도, 아, A도 0이고 B도 0이었으니까 아까 내가 부등식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다 얘기했을 때 표현 또 써볼게요.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게 답이 된 거잖아. A, B가 0이라고 했잖아. 이 형태가 돼야지만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실전적인 가치가 X한테 개수가 0이고 상수항까지 다 0이어야지만 이 식은 항등식이야 라고 결론 내린 거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럼 실제적인 가치는 뭐냐면 아래 거 비교해보라. 잘 봐라. 얘를 정리해서 AX 플러스 B는 0 형태로 정리해봐. 무슨 얘기냐면 좌변에서 좌변으로 식을 다 몰아요. 이거. 그러면 AX 마이너스 A 프라임 X가 되는데 동명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상수항도 넘겨. 그러면 B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되지. 그럼 그게 는 0이잖아. 왜 넘겼냐면 앞에서 결론을 내렸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형태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일로 와봐. A는 X한테 개수였잖아. 0이지. 그럼 일로 와봐. X한테 개수 어딨어? 여기 있죠. 상수항 B지. B. B가 0이래. 그럼 이 형태에서 상수항이 어딨어? 여기 있지. 그럼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알겠어요? 얘랑 얘랑 식의 형태가 완전 똑같다고요. 자, 왜 넘겼는지를 이해하자. 기초적인 형태에서 1차식처럼 생긴 녀석에 방정식처럼 보였는데 그 녀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X 앞의 개수와 상수항이 몽땅 다 0이 돼야 된대. 그래야지만 항등식이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의 형태도 좌변으로 다 몰아가지고 마치 이게 사실은 내림샷을 정리한 거야. 1차항 방정. 그걸 아직 몰라도 사실은 몰라도 1차식과 상수항의 형태로 정리를 했더니 개수랑 상수항이 몽땅 다 뭐가 돼야 된다?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몽땅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될 때가 항등식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 이 녀석도 0이고
이 녀석도 0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이 나요. 자, 말로 하자. A 빼기 A 프라임이 0이면 A랑 A 프라임이랑 같다 맞죠? B 마이너스 B 프라임이 0이면 B랑 B 프라임이랑 같다 맞죠? 그러니까 풀이가 답이 똑같이 나오죠.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녀석도 아까 말한 아무거나 대입하는 형태로 해도 답이 사실은 나와. 자, 말로 해보자, 얘들아. 써줄까, 그냥 이것도? 자, 풀기할 때 이거 좀 바꿔줬어. 이걸 그냥 3번으로 하자. 이걸 2번으로 하자. 원래 2번이 아무거나 대입이었잖아. 잘 들으세요. 아무거나 대입해서 이 답이 나오는지 체크해보자.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니네한테 되게 좋은 거라 했잖아. A에다가 0 대입해봐. X요. A에, 아, 미안, X, 미안.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어떻게 돼요? B랑 B'랑 같죠. 답 그냥 나오지.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A 더하기 B는 A 그러면 A 더하기 B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되는데 위에서 B랑 B 프라임이 같다고 하셨으니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A랑 A 프라임이랑 어때? 같아진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되지. 그러니까 위에 거 다 돼. 평등식 되기 위한 조건에서 저랑 그랑 같아야지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쓸 수 있어. 근데 하나가 덧붙여진 게 뭐예요? 식정리. 정리해가지고 뭐가 0이야?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몽땅 다 0이다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적용해도 상관이 없어. 알겠죠? 나중에 뒤로 가서 항등식의 개념을 좀 많이 쓰게 되시면 일단 요 단원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골고루 다 나오는데 나중에 오랜만에 쓰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지만 얘가 나중에는 되게 중요하다. 식을 어떻게 정리했어? 좌변을 하다 몰아가지고 X항과 X가 없는 항으로 정리를 했다? 뭐가 0이 됐어요? 개수랑 정수항이 몽땅 다 0이 됐지. 자, 이걸 말로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결국 이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엔 뭐예요? X분자에 관한 항등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 항등식이기 위한 거잖아. 근데 정리를 하필이면 또 어떻게 했어? X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따로 나오지. 이해됐니? 이게 계산할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계산 테크닉 중에 하나야. 따라서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X문자 기준으로 자 정리 후 개수와 상수항이 몽땅과 뭐가 되는데? 0. 0이 되는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여기 카메라 잘라서 이게 안 보일 텐데 잘 봐, 알았지?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이게 왜곡돼가지고 저희가 좀 안 보이더라고. 자, 됐나요? 그럼 기초적인 얘기를 했고 적용을 해보자, 이제 봐라. 자, 저기 말한 거 써먹어볼게. 언제까지 이해되죠? 자,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x값에 구애받지 않는 x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싶대요. 아까 얘기했던 항등식은 x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수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항등식이기 위한 a, b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세 개를 알았다 그러면은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도 되고 이항해도 되고 적당한 값 아무거나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상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는 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 한번 써먹어보자. 어떻게 정리했어요? X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을 따로 나누는 정리했어. 그 X가 그냥 X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등식이 기준이 되는 X문자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항등식이 되기 위한 X문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X문자 떡하니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X문자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다 좌변으로 몰아서 정리를 한번 해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AX고 BX고 넘기면 마이너스 2X지. 맞니? 그러면 개수를 묶게 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X문자가 없는 항은 플러스 A 마이너스 B까지 있죠. 얘는 이항했으니까 우변은 아무것도 없지. 비교해봐. 뭐랑 뭐가 0이 돼야 되는데? X의 개수와 상수항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누구랑 누구랑 0이 되는데? X 앞에 개수도 0이 되면 되고 상수항도 0이 되면은
이 식은 항정식이라는 거야.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열린 방정식이죠? 분자 두 개, 식두 개 열린 방정식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 A는 B니까, 자, 말로 하자. 대입하면은? 자, B 대신에 A, A 대입하면 2A는 2가 되니까 A는 1이고 B도 1 나오지. 감탈할 수 있지, 얘들아? 자, 그래서 A랑 B랑 몽땅다 1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앞으로 항등식 개념 문제 풀다 보면은 열린 방정이 있어서 푸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자,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풀이는 뭐가 되는 거야? 좌변우변 갖다 써도 되고, 아무거나 얘네가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대입해서 답을 내도 똑같이 나와. 알겠죠? 근데 얘는 이제 루프리만 하나 쓰자. 이것만 할게요. 자, 하나 더. 힘들어요. 나는 오죽하겠냐. 얘는 가만히 있지. 응? 자, 콕콕콕콕하면서 수업하고 있어. 지금 숨차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화장으로. 화상으로 하면 랜선 감염은 안 되잖아요. 내가 부정적이라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식들 화상 얘기 안 했어. 화상에 하라고 해도 난 안 할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겨. 안 가나 하신다고. 다 걔네 불러서 할 거야. 동립하신. 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랜선으로도 감염이 된다면은 그때 나올게요. 자, 이번에 얘가 문자가 이번에 X, Y 두 개가 있죠. 랜선으로. 약간 응용이야 얘들아. 항등식이라는 게 꼭 특정 문자 하나에만 항등식인 게 안 나오고요. 문자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는데 얘는 두 개잖아요. 그럼 얘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X 문자와 Y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싶대. 그게 되기 위한 마찬가지로 자 A랑 B를 한번 찾아볼게요. A랑 B를 한번 찾아볼게요. 풀이가 똑같아. 자, 아름다운 미래 풀이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내가 X 문자에 관한 항등식인 건 X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따로 정리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얘는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합니다. X 문자가 있는 항을 따로 정리하고 Y 문자만 있는 항을 따로 정리하고 X랑 Y가 아무것도 없는 항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녀석들을 따로 정리해서 다 좌변으로 몰아버린 다음에 는 0으로 똑같이 정리를 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풀이가 위에 거랑 똑같아. X 앞에 개수와 함수항이 0이었지. 그럼 이거 0돼야 돼. 얘도 0돼야 돼. 근데 얘는 Y 문자에 관해서도 항등식이 돼야 되잖아. 그럼 Y 앞에 개수도 똑같이 0이 되면 돼. 그냥 문자 하나만 추가되지 풀이가 달라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그럼 정리만 하면 돼. 검사해. AX고 BX 있고 마이너스 5잖아. 맞니?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5 맞죠? 어려운 거 없어 사실 여기 처음에. 얘네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반마다 다르긴 한데 어디서부터 그런지 알겠네. 뒤에 뭔 내용이 있는지 니네는 아직 모르죠? 2차 방정, 2차 함수. 2차 방정식부터 어려워. 그 앞에가 복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루트 안에 가 봐봐 마이너스를 하는 이런 거 해 나중에. 이건 나중에 무슨 2, 루트 2,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 거야. 이게 어떻게 알아요? 조만간 할 거야. 조만간 할 거야.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저렇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당연히 미래한테 어색한데 하다 보면은 그냥 여기는 익숙해지는 부분이라 난이도가 되게 어렵진 않다. 문제가 1차 방정식하고 함수는 좀 어려워. 왜요? 그래서 니네가 이번에 수업이 좀 딜레이가 안 됐으면 이번 달에 특강을 바로 시작을 해서 바로 복습을 하는 것보다는 중3 거를 한번 복습 돌려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좀 어려웠어. 니네 아직도 2차 함수랑 방정이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방학 때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일을 했다 보니까 머리로는 봤지만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정리가 아직은 사실 머리에 안 돼 있어요. 니네가 개인 문제 지금 풀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좀 숨쉬기가 힘들어. 특강 때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꼬인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좀 어려워 여기 들어가는. 중학교고 내용 내가 그대로 다 나온다 했죠? 근데 중학교 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중학교 내용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뭔가 더 살을 더 붙이는 거야. 이 살 더 붙이는 게 내용이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근데 여기다가 그냥 연결지어서 여기다 연결지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연결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는 정리가 사실은 돼 있어요. 근데 매해 선생님이 선행 나가다 보면 이 고등학교 거 2차 방정식 한 2차 함수 할 때는 중학교 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고 수업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도 그럴 것 같아서 그 선생님이 계획을 세웠던 걸 한 말이야.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해보자.
자, y는 ay가 있고 마이너스 2by가 있고 자, 또 y가 자, 이거 넘기면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여기 플러스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문자, y문자 하나도 없는 게 있나요? 없지? 그럼 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지워버리면 돼. 자, 똑같아. 내가 아까 연립방정식 자연스럽게 나온다 했잖아. 이거 0이고 이거 0이야.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연방으로 푸는 게 가능합니다. 자, 뭐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써줄게요. 자, a는 3이고 b는 2가 나. 자, 됐어요? 근데 저 수학하고 나면 숨쉬기가 힘들어질까요? 이 얼굴 아무도 안 만들어. 그래. 물만 겸한 누가 만들어? 자, 별거라. 이건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 자, 지금 내가 언급형이랑 1차식처럼 생긴 애들로 계산을 했는데 2차식도 항정식이 나와. 계속. 자, 아까는 문제가 하나 늘어났고요. 이번에 차수가 하나 늘어났죠. 근데 그래도 똑같아. 이 녀석도 x 문자 x에 대한 항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솔직히 힘들어. 야, 아까 답낸 거 보니까 얘 보세요. 결론이 뭐였어? A랑 A 프라임, B랑 B 프라임 같죠? 이게 무슨 소리냐? 계수끼리 같지? 그래, 계수끼리 같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차수가 늘어났다고 달라지는 게 없고 X앞에 계수끼리 같고요. 내가 말한 걸 잘 들어라.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죠, 정확하게는. 네, 그 다음에 X앞에 계수는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되는 거고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 같기만 하면 돼.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이야?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방정식은 좌변하고 이변이 똑같으면 항정식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계수다 계수가 다 똑같으면 않으신 것 같은데. 계수가 다 똑같으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죠. 알겠지? 자, 이렇게 네.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항정식은 최고의 목적이 x값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떠든 게 다 계수 찾았잖아. 이렇게 그러면 항정식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테크닉적으로 나오는 게 책에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거를 해볼 거야. 미개법이라 쓰면 안 될까요? 굳이 왜 저기 줄이고 싶어요. 자,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 먼저 얘기를 해볼까? 미개법. 괜찮은데? 자, 계수비교법은 어디에서 출발되는 아이디어냐면, 내가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었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쌤이 아이디어에 2라고 적으셨는데 그게 뭐 상관이야. 두 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뭐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 요 얘기랑 똑같아요. 야, 결국에는 좌변과 우변의 계수들이 각각 다 세트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 좌변과 우변의 자, 동위한 길이 계수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어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세요. 계속 저거랑 문제 비슷하다. 잘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두 가지 아이디어로 풀 거야. 아이고. 자, 이 녀석의 x문자에 관한 마찬가지로 항등식이 되어야 된대. a, b를 찾아보려. 계속 얘기하죠? 항등식은 계수 찾는 게 목적이다. x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동위한끼리 계수가 같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 풀인 이거였는데 계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좌변하고 우변하고 비교만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냐면 b를 다 넘기지 말고 이거를 정리. 자, bx랑 ax랑 동의하는 거. 그러면 x가 문자가 없는 항이 a만 있죠. 마이너스 a만 있죠. 그게 5x 마이너스 2와 같다가 됐지. 자, 무슨 개념이 되어 있다고? 좌변 우변 똑같으면 된대. 뭐를 비교한대? 좌변과 우변의 동위한끼리 계수만 비교하래. 자,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면 되겠어요? x한테 계수가 5가 되면 되는 거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끝나는 거야. 간단해, 사실.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A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2가 나오고 B가 3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이게 그냥 계수비교법이야.
말 그대로 제목에 힌트가 있어. 개수를 비교해 봐. 무슨 개념이 섞여 있다? 좁연과 우면이 같으면 방정식이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다리 아파요. 넌 앉아있는데 다리가 왜 아프냐? 몰라요, 아파요. 네가 쌤 대신 아픈 거야. 너 서 있으면 안 아프겠네. 더 아플 것 같은데요? 다시 봐. 자, 그다음. 너무 지루해요. 오늘 기분 다 나왔죠? 아니? 나이스. 다 맞춰? 거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꽃이죠? 나머지 형. 나머지들, 나머지 형. 자, 그다음에. 잘 돌아다시지. 수치레이 법도 있어. 싫어해. 자, 수치대입은 뭐야? 뭐가 대입을 하겠다 했죠. 황등식의 아이디어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 알겠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다 했죠, 황등식. 자, 그 개념. 자, 그래서 그냥 황등식의 본연의 개념을 이용한다고 할게요. 쌤 너무 더워요. 각종 이상 증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가? 어떻게 하셨죠? 자, X에 아무거나 대입을 한다. 인성과 넌 좋아하네. 나 그런 적 없었지만 어? 왜 저렇게 안 된 거야 대체? 지루해. 공부하려고요? 좀 스펙 자, 그냥 똑같은 문제 풀 거야. 잘 보세요. 개념 안 봐요. 자, 뭐 어떻게 하냐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했죠, 얘들아. 근데 대입을 아무거나 하면 답이 나오는데 계산을 할 때는 항상 효율적인 풀이를 좀 추구를 해야 되거든. 그럼 기왕이면 가장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따로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근데 이런 거야, 얘들아. A랑 B를 찾는 게 목적이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A가 날아가죠. 근데 예. B는 안 날아가죠. 네. 그럼 B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 자, B는 3하면 바로 나오지. 네. 두 번째. 자, B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 대입을 해요. X에다가 이번엔 0을 넣어서 넣어요. 그럼 0을 넣으면 이게 날아가죠. 예. 이게 A는 안 날아가죠. 예. 그래서 대입할 때 힌트는 뭐냐면 특정 값을 대입하면은 구하고자 한 문자 중에 하나는 날아가고 하나는 안 날아가. 보통 전상 그렇진 않아.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해도 돼요. 자, 그럼 아까 말한 게 마이너스 A 그리고 아까 B가 3인 걸 알았지. 네. 근데 나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네. A가 2가 그냥 바로 계산이 돼요. 네. 자, 알겠어요. 수업에 집중해 있지 따요. 아, 쌤 다리 아파요. 대시간이냐 풀로 살펴버릴 거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알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도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리가 없죠. 나머지 좀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를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머지 정도까지 3번은 이 정도였어. 니네 첫 단원이 다항식의 계산이었는데 주로 했던 게 나눗셈이었거든. 곱셈공식을 포함해서. 니네가 지금 항성식과 나머지 정리 개념 공부하면서 왜 첫 단원이 나눗셈이 나오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 잘 볼래? 첫 단원 내용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자, 항성식의 관계가 뭔가가 있대요. 당연히 관계가 있으니까 다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발로라.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어. 네. 내가 이거 X에 대한 다항식 이해하냐? 네. 벌써 40분밖에 안 됐어. 이거를. 이걸로. 나누었대. 예. 이건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맞죠? 근데 항등식이 자, 이거를 뭐예요? 나머지가 자, 2x 플러스 3이 a, b를 찾아버려. 그럼 니네가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오늘 공부를 안 했으면 니네가 첫 단원 공부했을 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럼 미나가 택할 수 있는 독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누기로 해야죠. 그렇죠. 직접 나누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직접 나누기를 아니면 지식이 없었어 아직 상등식의 실전적인 개념을 아직 몰랐단 말이야. 그럼 나누기 한번 해봐. 자 여기 2차항 없다 얘들아. 자 한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 2차항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겠죠? 그렇지? 자 x의 세제곱 자 ax 플러스 b 차수가 비어있으면 이렇게 비워놓고 계산하면 내가 아마 편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풀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시켜놓으면 x 곱하면 되죠? 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네. 자 빼는 거죠? 자 빼면은 x 제곱 다음에 a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상수하고 그냥 b가 되겠지. 네. 차수가 똑같으니까 나누기가 더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엔 1을 곱하면 되지.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 빼죠. 자 x 곱 날라가.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 날라가죠. 그래서 ax 플러스 b 마이너스 빼기니까 빼기니까 자, 차수, 자 이번에 1차식이니까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졌어. 그러면 나누기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얘는 나머지 이거 몫은? 요거니까 니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몫이 1차식이네. 맞죠? 그럼 직접 나누기 했는데 B는 4고 A는 나머지가 A는 자 문제 써있어요. 2x 플러스 3이라고 써있지? 그럼 요게 2x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A가 2고 그렇지. 그래서 A가 2고 B가 자, 4라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네. 항등식의 개념 몰랐으면 니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배운 걸 좀 적용하면 이런 게 가능해. 잘 들어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왜 다리가 아프지? 안 물어봤어. 한 말이에요. 왜 대답해 주세요. 그만 좀 나쁘게. 응? 그만 좀 얘기해. 자, X의 세제곱. 왜 다리가. 다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잘 봐. 다리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때 니네가 내가 첫날 첫 단어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나누기에 관한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식으로 무조건 표현하라 그랬다. 그럼 표현해 볼게. 얘로 나누었을 때 qx 몫은 안 나와 있지. 그 몫은 qx 비워놔. 얘가 몫이야. qx 뭐 앞에서 qx라고 써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갖다 붙였잖아. 예. 맞죠? 이렇게 하는 건 앞단 안에서 많이 얘기했죠? 우리 생각해보자. 내가 다항식에 나눌 때 처음 얘기할 때 숫자랑 유사한 게 많아 얘들아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잘 봐봐. 3으로 나누면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100은 필요할 필요 없다. 100이라는 거는 나누는 숫자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로 표현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예.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계산하면은 원래 숫자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그럼 다항식도 똑같아. 아직 몫이 뭔지 몰라요. 근데 다항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해놓고 나머지까지 다 더해버리면 나머지를 무조건 있지요. 뭐가 나와? 원래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그 식이 무조건 나와. 내가 말한 걸 잘 들어라.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나머지까지 더하면 좌변에 있는 식이 만들어지지. 결론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좌변에 있는 식하고 똑같지.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네요. 맞나요? 네. 그러면 니네가 첫 단원에서 공부했던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 항등식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알겠어요? 네.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항식의 나눗셈 직접 나누기를 한 이 계산 과정이 다항식의 나눗셈이 다 항등식이야. 야, 그럼 항등식인 걸 알았으면 내가 말했었던 아이디어 첫 번째, 두 번째, 아름다운 미래 세 번째까지 다 할 수 있겠죠? 예. 다 되겠네요? 수치대입법, 계수비법 다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뭐를 쓸지는 그때부터는 그때그때 니네가 판단해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두 가지 풀이 다 해보자. 만약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하고 싶어. 그럼 생각. 다항식에 나눗셈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가 1차식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근데 뭔지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 풀려면 얘가 뭔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 몫에 해당하는 녀석 전체를 미지수로 써야 돼.
일차 형태의 미지수를 써야 돼. 자, A, B 문자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알파벳. 자, C, X 플러스 D라고 1차 형태라고 미지수를 써요. 자, 근데 생각 늘 우리는 생각하고 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요 A, B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엄한 거 두 개가 다 껴들었지. 너무 계산하기 싫다 해. 근데 미지수를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 왜? 클리어 계산이 편하잖아. 둘 중에 안 써도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D, C야. 왜냐면 이네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그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진다 했지. 생각? 최고차항의 수가 x 세제곱이 있는데 최고차항의 수가 1이죠. 이거 전개됐을 때 x의 세제곱이 언제 만들어져? 이거 곱하기 이거 했을 때 만들어지지. 그럼 c x의 세제곱 되는 거 알겠니? 근데 그게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럼 c는 1이. 그러니까 c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굳이 안 써도 돼. 자, 이해됐어요? 나 조금 귀찮은 건데 잘 봐. 알았어? 잘 봐. 내가 이따가 얘기할 건데 항등식 개념 나가고 나서부터는 다항식의 나눗셈 표현이 나왔을 때 직접 나누기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앞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직접 나누기 하는 건 다항식의 계산할 때만 거의 나오는 거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할 때부터도 이렇게 나눗셈 구조의 식의 조건이 나올 때가 많아. 많은데 직접 나누기에서 답 내는 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나누기를 잘 안 하고 항등식 개념부터 두 개 얘기해. 수치대입법, 배수비교법. 알겠어요? 자, 그러면 미지수 하나 줄였으니까 세 개를 찾자. 난 이거를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야, 수치대입법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 한 거지. 뭐 넣어볼래 여기다가? 최소한, 최소한의 숫자를 넣어서 식을 유도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란 말이야. 간단하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0. 그럼 x에다가 0. 뭐 0 넣어봐. 계산해봐요. 그러면 여기 0 되고 0 되고 b 남는 거 같죠? b는 자 0 되면 1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d 남지. 근데 그러면 1 곱하기 d니까 그냥 d잖아.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으니까 3이지. 왠지 연립 방정식 하면 될 건데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지. 문자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1도 얘기했냐? 1도 넣어봐. 자 1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지? 1 넣으면 여기 이것도 1이지? 맞니? 그 다음에 1 플러스 D지? 그 다음에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돼. 자 정리 한번 해봐. 그러면 A 플러스 D 그 다음에 D도 넘겨볼래? 마이너스 D가 4가 되는 거 맞니? 예. 그럼 얘랑 얘만 갖고 구할 수 있는 게 있냐? 5 아니에요? 4가 아니에요? 아 여기 1 있구나. 그래 그래. 그럼 이 두 식만 갖고 풀 수 있나요? 잘 들어라. 문자가 지금 B, 자, 뭐, B하고 D하고 A 세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해를 못 구해. 니네 연립방정식 공부했을 때 최고의 가치가 내가 뭐라 했어요?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개수가 안 맞지? 문자는 세 개인데. 근데 저거 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A는. 해를 다 구하는 건 불가능한데 일부분은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보면 B-D가 3이잖아. 이거 B-D 딱 보이죠, 여기? 그러니까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뭐가 나와? E라는 거 하나는 구할 수 있는데 B랑 D는 못 구해요, 그 상태에서. 자, 그럼 내가 아까 왜 못 구한다고 했어? 식이 부족하지, 개수가. 문자가 3개인데 식은 A를 대입을 해서 다시 또 연방을 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수치 대입법 하고 있잖아.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네. 그러면 하나 더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봐. 자, 계산해. 마이너스 넣으면은 A,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1이지? 아니? 아니잖아. 3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D니까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 맞지? 3D 되는 거 맞지?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되죠? 근데 아까 찾은 게 A가 2인 것도 찾았잖아. 그럼 대입해서 정리하면 B와 D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맞니? 자,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B, 자, 마이너스 3D가 1이 나와. 연립방정이 되는 거 알겠어? 요거랑? 요거랑 연립방정 하면 돼. 결론은, 내가 말한 결론은 구해야 되는 문자가 3개잖아.
세 개잖아. 식 두 개만 갖고 답을 못 내요. 자, 알겠죠? 그래서 B-D는 3입니다랑 연립방정식 하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럼 얼마냐? 빼면 되죠? 이거 아니야. 자, 루비는? 4가 되냐? 자, 맞지? 네. 그럼 찾았어요. A랑 B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다 나왔지. 자, 이해됐니? 이렇게 계산해서 아까랑 똑같이 2하고 4 나오죠? 근데 이것만 보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지금 니네가 내가 지금 말한 걸 생각했으면 정말 잘못된 거야. 선생님, 직접 나누기 하는 게 편한데요? 들지? 그렇게. 니네 이거 오늘 처음 하니까 당연히 생소하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왜 직접 나누기 하는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했냐면, 야, 니네가 앞에서 공부했던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누는 식과 나누어지는 식 같은 게 다 나와 있었어, 대부분. 그럼 이렇게 나누기 기호에다가 숫자, 식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가능했는데, 요 단원부터는 식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어떤 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동그라미 치고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fx라고만 나와 있지 다항식이 뭔지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 fx를 집어넣어서 나눌 거야?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 가면 굉장히 허접한 풀이야. 나중 가면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계산하기 귀찮잖아. 물론 내가 준비해준 이 예제가 좀 귀찮은 거야. 알겠죠? 모든 문제가 이렇진 않아. 알겠지? 어쨌든 준비는 뭐가 중요한 거야? 아, 다항식의 나눗셈 자체가 무조건 이게 항정식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택할 수 있는 건 앞으로는 직접 나누기로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항등식 개념을 써가지고 수치 대입법 발레, 대수비교법 발레를 좀 생각해서 풀어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개수비교법이잖아. 개수비교법은 아까 뭐였어요?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생각. 이 상태에서 좌변 우변 비교할 수 있네. 말로만 하자. 무슨 얘기 하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정리해서 3차항, 2차항, 1차항 얘처럼 내림차선 정리해서 개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면 돼. 자, 근데 이게 곱셈 공식이 아니니까 그냥 노가다로 정리해야 돼. 무슨 말 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좌변의 3차항, 1차항 상수항과 우변의 3차항, 1차항 상수항이 같습니다를 써서 풀면 끝나는 거야. 자, 알겠죠? 알겠죠? 네, 이거 수치 대입법으로 잘 얘기를 했다. 오늘은 항정식만 할 거니까 잘 봐라. 나머지 정리 안 할 거예요. 쌤, 중등과학 기억하세요? 뭐라고? 중등과학 기억하세요? 또 누구 보고 욕하냐? 아, 나 욕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기억하세요? 물리만 좀 기억. 나중에 쌤한테 물어봐야지. 너무 아는 거 그냥 내가 그걸 아는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기억하셔야죠. 다 까먹었지. 원래 과학자 된다고. 안 하면 까먹게 됐어, 모두. 니네도 일주일만 지나도 수업 다 까먹잖아. 반은 아니에요. 반은 아니죠. 반은 아니죠. 아, 그래서 시험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통과했어요. 일주일은 더 지났었잖아. 맞아요.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저는 통과했거든요. 훌륭하다, 이거까지. 그럼 자, 그럼 항등식 응용하는 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냐.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한 시간은 지났어. 아니야, 50분. 50분이야. 잠깐. 응용이 그렇게 짧게는. 극혐 수칙을 하나 써줄게. 응용만 한 30분 지나. 응용만 하나 30분 넣어. 190분 넣어. 난 그렇게 사악하게 포장하지 마. 맞잖아. 포장하면 맞는 말이에요. 50제곱 왜 나왔어? 8시까지 집에 안 보낼 거라고. 제가 이쪽은 저번에 그랬어요. 8시. 저 경기 숙제도 너 그때 다 와봤냐? 아니 숙제 안 숙제 다 못했다니까요. 언제 개념 노트 안 썼을 때요? 아니. 아 맞. 아니 저번에. 아니 왜 대답을 못해? 개념 노트 못 쓴 날 맞죠? 아니요 저번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이잖아 그게.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목요일. 화요일 날은 아니었어. 개념 노트는 토요일까지였어. 그걸 안 써왔다고. 그래 이거. 그래서 화요일 날 쓴 아. 거잖아. 에휴. 그렇지. 다들 뇌가 없는 거지. 대박. 자,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대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근데 뭐를 자, 물어봤냐면 좀 어려운 거야. 제가 A1, A3, A5번에서 또 빼고 A99까지 더한 걸 한번 계산해봐.
정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지. 더럽네. 그쵸? 일단 문제를 보고 힌트를 얻자.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음을 항등식이라고 했어. 이거 전개했더니 이거 만들어진대. 그럼 좌변 우변 같은 거지? 전개를 해봐요. 아니? 그러면 얘는 일단 항등식이야. 자, 전개해서 얘가 됐다 했으니까 이거는 항등식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니네가 항등식 생각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건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이란 말이야. 계수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써있는 게 A0, 1, 2, 3, 땡땡땡에서 100까지 쳐내는 게 다 계수들이죠. 50제곱. 계수 찾으라는 거야. 정확하게 항등식 개념으로 풀라고 나온 거야. A는 1인가요? 항등식은 개념 찾는 게, 계수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이라는 건데 만약에 계수를 비교하려면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 직접 50제곱을 해서 전개해야 돼. 좋다. 그래서 X의, 자 어디 갔어? X의 100제곱의 계수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비교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100번만 비교하면 돼. 그거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니?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알겠죠? 자, 뭐 내가 말하는 뉘앙스를 이해해야 돼. 계수비교법을 하고자 하니 전개하기가 너무 전개하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수치대입법이야.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좀 할 수 없어. 따라서 수치대입법을 해보자. 내가 지금 앞에 했던 문제도 계수비교법을 안 하고 수치대입법을 했는데 아 그러면 계수비교법 뭐라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냐?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계수비교법 몰라도 되겠네. 맞고 싶냐? 때리셔도 돼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적당히 뭔가를 대입해. 똑같아. 수치 대입법 할 때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했지만 너무 큰 숫자 대입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작은 숫자를 대입하되 이 답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좀 이끌어내야 돼. 자, 그러니까 뭐를 대입하면 좋을까?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처음 하는 거죠. 만약에 X에다가 0을 대입했어. 그럼 1에 50제곱이죠. 1에 50제곱이죠. 0 대입하면 여기서부터 다 날라가죠. 다 날라가지. 그럼 우변에 뭐만 남아요? A0만 남죠. 그러면 1이 A0번이야 라고 하나 구할 수 있긴 해. 애석하게도 A0번은 관심 갖고자 하는 숫자가 아니야. 그럼 잘못 계산했어. 자,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야 돼. 그러면 이번엔 1에 49제곱이 A1일까요? 1을 한번 대입해. 1 대입하라 뭐 나오냐? 1 0 아니니? 0 0에 50제곱이잖아. 0이죠? 맞아? 그러면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니까 그냥 A1, A2, A3, 땡땡땡땡 A100까지만 남는 거 알겠니? 그러면 A0, A1, A2 해서 100번까지 다 나왔지. 저기서 A0를 빼면 은 저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13579잖아요 이거. 13579네요. 죄송합니다. 필요 없는 게 짝수 넘버링 쌓이는 건 알고 싶지 않거든. 이거 제외돼야 돼. 그럼 이거를 제외시킬 수 있는 뭔가 시계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 그 말은 뭐냐면 시계 없어. 뭔가 또 하나 대입해야 돼. 뭐 대입하면 될까? 마이너스를 넣은 거니까 좌변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4. 뭐 나와? 4야? 4에 50제곱이냐? 어, 그러면 한번 한다? 4, 16, 64 2의 100승이니까 1024야? 1024야, 1024 2의 100승이 1024라고요? 미안해, 10승이죠? 1024의 10승 몇이냐? 그걸 어떻게 알아? 끝까지 들어봐. 난 자, 죽음을 택하겠다. 조사기 쳐, 안 죽어. 자, 잘 봐.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잘 봐라. 홀수 제곱일 때 마이너스 5가 생길 것이고 짝수 제곱일 때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자, 그거 쓰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예. 자, 그럼 마이너스 A에 99 플러스 A에 100 딱 이렇게 되겠죠? 네. 짝수 번째일 때 플러스, 홀수 번째일 때 마이너스.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홀수 번째만 알고 싶지? 짝수 번째는 알고 싶지 않죠? 그럼 지금까지 구한 것 중에서 뭐를 써먹으면 제일 알 수 있느냐? 얘랑 얘 갖고 계산해. 저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남은 걸 다시 저쪽에다가 빼면 돼요. 봐봐. 더하면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짝수랑 더하면은요. 짝수 번째가 살아나고 홀수 번째가 날아가 버리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빼면 돼.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를 빼. 왜? 날라 뭐가 날라가야 돼? 홀수번째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 홀수번째만 알고 싶잖아. 알겠죠? 공용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두 개를 자, 이걸 그냥 여기다 다시 한번 쓰자. 그럼 0이 A0, A1, A2, A3 이렇게 A의 99승, A의 100, B의 100 이렇게 되겠죠? 자, 됐어요? 어떻게 한다고? 오, 더 나와. 더 한다, 뺀다? 더 하면은 홀수가 날아간다 했잖아. 빼요. 오, 더 나와. 자, 그럼 4에 50제곱인데 이거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숫자만 알면 된다고. 오, 더 나와. 조용해 임마. 자, 빼면은 짝수 번째 날아가는 거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A1 이렇게 되죠? 네. 저거를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 나눠요. A3 되죠? 알겠니? 네. 그럼 규칙성 알겠어? 마이너스 2A에 5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땡땡땡 이거 날아가겠지? 예. 마이너스 2 A에 99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2를 나눠요. 야, 마이너스 2를 묶이니까 나눌 수가 있죠? 마이너스 2에 99승? 여기서 여기다 쓸게요. 맞나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넘기면 되니까 99승? 마이너스 2분의 자, 4에 50승이 아까 2의 100제곱이었잖아. 예. 그 지수 법칙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99승 이렇게 끝나면 되겠네. 마이너스 알겠어요? 책 보시면은요 이거 계산해서 플러스라고 안 나와 있어. 보기에 그냥 이렇게 써 있어. 이거 계산하는 거 같은데 학생 저거 보기에 저거 풀어놓은 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